그러니까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일단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저거대 토스전 문 열어드릴게요. 일단 무난하게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대엽이 아무래도 뭐 복귀 유저다 보니까 상위권은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김대엽이 스페셜을 잡아줬어가지고 지금 1승 2패예요. 1승 2패. 1승 2패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주가 한번 올려주고요. 김대엽이 만약에 그래도 강민수 잡게 되면은 2승 2패로 중위권 가고요. 강민수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승 2패이기 때문에 김대엽을 잡아야 2승 2패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있다 보니까. 오? 어, 이거 게임 터졌는데요? 아, 사도 두 개의 게임 터졌습니다. 이건 피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우, 이거 살려보내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 더 잡고, 하나 더 잡을 뻔.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보통 김준호한테 이렇게 피해보면은 못 이겼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못 이긴다고. 근데 일단 복귀 유저 김대엽 상대로 강민수 불리한 게임 이길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대엽은 역시 안정적으로 하네요. 첫 번째 예언자 바로 안 보내고 바로 연결체부터 지키는 플레이를 합니다. 얘들 두 개 드디어 나서고요. 세 번째 예언자까지 찍어가지고 일꾼 사냥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예언자가 이제 이렇게 딱 저글링이랑 마주치면은 또 수비하는 도움 될 수 있고요. 어, 그냥 사도 소환을 더 해보면서 예언자는 보내고 있는 모습. 자, 3회원자 여왕점설 한번 해보고요. 오, 이러면서 체력 적은 예언자는 빼주고 일꾼 하나 잡았어요. 예언자 움직임이 현란하진 않은데 확실한 이득만 딱 거두고 뒤로 빼주는 그런 김대엽의 모습. 이 경기는 진짜 이기 힘든데요. 예언자 하나 잡혔지만 그래도 저구의 손해가 더 큽니다. 초반 출발에 굉장히 좋았던 김대엽, 이거를 굴릴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후반까지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방면에서 일단 체크 들어갑니다. 추적자 위주로 병력 생산한 거 봤고요. 아직까지는 전멸 안 돼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소환으로 감시군주 잡아주려고 하는데 강민수 도망갈 수 있나요? 어우, 막 다 잘 들어갔어요. 오, 저글링 난이 좋은데요? 아니요, 소환 굴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는 쉽게 가능한 긴데요. 여기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풀업 어떻게 됐냐 안 물어볼 거 아니야. 풀업도 7등으로 마감된 팀한테 어떻게 됐냐 내가 안 물어볼 거 아니야. 봤으면. 어, 지금 김대엽 돈도 남고 뭔가 움직임이 예언자 사도 이후로 없어요. 그냥 막 몰아붙이는 병력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고 멀티를 먼저 뜬 것도 아니고요. 공이 없다 눌린 채가 아닙니다. 돈도 남아요. 김대엽 분열기 찍어주고 있는 김대엽. 방금도 분열기 하나 찍었다가 다시 취소하는 그런 모습 나왔고, 업그레이드는 실 필요가 없거든요. 돈이 많이 남는데. 강민수는 정면 힘싸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일꾼 87기까지 불려놨고요. 힘싸움 들어가고 있는 강민수. 강민수는 추가 진화 정도 눌려주면서 초반에 피해본 정글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배를 잘 불려놨습니다. 요새는 또 이렇게 추적자 이후에 분열기를 무난하게 가는 토스가 없거든요. 좀 한철 지난 조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엽이 활용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많은 연습을 해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 스타일이 가장 강민수를 이길 수 있는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강민수한테 시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김대엽의 분열 컨트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강민수는 병력 좀 크게 돌리고요. 적당히 상대해주다가 부하장을 취소할 줄 알았는데 일단 막으로 다시 왔어요. 분열기 맹독충 일부 제거. 분열 컨트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강민수가 우측의 병력을 의미 없이 보내다가 다시 뒤로 빠졌기 때문에 김대엽이 잘 찔러 넣어주면서 각계격파 이득을 좀 보고 있어요. 자, 뒤늦게 들어온 공이업 그러면서 아웃이 곧 있으면 아, 완성이 됐습니다. 일군도 붙여놨고요. 점축 컨트롤 나쁘지 않은데요. 아, 이거 밀립니다. 이거는 강민수의 원심고리 타이밍이 좀 아쉬웠고 본인도 아예 자리를 못 잡았으면은 이 멀티를 포기하고 천천히 기다리다가 양쪽으로 싸먹었어야 되는데
이멀티는 당장 파괴당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좀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대여비원 지금 보니까 내가 이 정도에도 밀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건지 그냥 막 달려들다가 병력이 녹았고 김대범은 그래도 전멸축적 컨트롤을 꾸준히 잘해주면서 힘싸움 밀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인구수 손실이 너무 큰 강민수 돈도 없습니다. 인구수 많이 밀리고 있어요. 강민수 상대로 한 세트 가져가겠는데요. 김대혁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절호의 순간 맹독충과 저글링이 달려들지만 저글링 공격 안 됐고요. 지지지지. 자, 첫 번째 세트는 사도 두 개의 훔줄이 났었던 강민수. 이번에는 저글링 하나 빼고 만 유닛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여왕과 포자축소 하나 있고요. 먼저 달려드는데요. 여왕이 일사불란이 아니라 뭐지? 일사불란이 맞나? 이상하지 왜? 왜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영어를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한국어도 쓰레기 되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다가 어쩔 수 없어. 네, 현재 사도 현재까지 수비 좋습니다. 강민수 이거밖에 안 잡혔어요. 현재 세기 강민수 이번에는 되게 타이트하게 수비해주고 있습니다. 일꾼도 미리미리 빼주면서 절대 안 잡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 오 이러면은 불멸자 집정관 유정 불사조 미리 준비. 이거는 둥지탑까지 의식을 하는 김대엽씨 모두 고려하기. 근데 강민수는 오히려 그냥 바퀴만 쥐어 짜내서 공격 가보려고 하는데요. 고위기사는 지금 저글링한테 잡힐까봐 전략소환 했는데 이제 봤어요. 불멸자 먼저 끊기면은 막아내기 힘든데 폭풍은 잘 들어가서 폭풍 두방 대박 세방까지 대박. 근데 불멸자 쉽게 잡혔고요. 막타를 때려줄 수 있는 병력이 너무 늦습니다. 그래도 예언자 빨리 와서 체력 떨어진 바퀴 제거. 여왕 수혈 없으면 잡히고요. 불사조로 들어올리면서 유탈 생각해서 불사조 뽑았는데 불사조가 오히려 여왕을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 어? 불멸자 찍혔고요. 이거 생각보다 어영부영해요. 어영부영 부영 어영. 이거 어영부영 되면은 강민수 지는 거거든요. 불멸자 나왔습니다. 일불멸자 너무 아파요. 역장 못 들어가겠고요. 불멸자 하나 너무 세요. 잠깐만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이거 막아볼만 한데 막히면 강민수 지는 거거든요. 2대0으로 지는 겁니다. 강민수가 1승 3패 김대엽이 2승 2패가 되는 거거든요. 일꾼 타격하러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강민수 밀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불멸자 너무 많이 들어왔고 예언자 멀리 있고 이렇게 되면은 불멸자 숫자가 쌓이질 못하고요. 나가서 막기에 예언자 에너지도 굉장히 적고 돌진도 바퀴 하나에 빠졌고 광전사는 바퀴한테 녹죠. 거기다 지금 점막도 펼쳐져 있기 때문에 수혈되죠. GG. 오 이거 억텐 아니야. 찐텐이야. 경명 8퍼 좀 안 먹히는 빌드인데 한번 꺼내드렸습니다. 근데 쓰는 이유는 쓰다가 안 쓰니까 저거가 배제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빌드가 있다라는 걸 깜빡하고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순전히 그 승리전이 뭐 18인? 18은 욕인가? 100%인? 그런 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저글링과 여왕으로 사투 잘 막아주고요. 아니 호랑크 소세지님 아니 경명 8%로 쏘는데 좀 있으면 업이 되는 사도를 저렇게 막 써도 되나요? 라고 의구심을 가질 분들이 있어요. 저거조차도 승리전입니다. 왜냐 저거를 아끼면은 너무 티나요. 차라리 이게 그냥 저렇게 소모해서 나 일반적인 플레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면 빨리 보여주면은 강민수 입구 좁히면서 바퀴 뽑아야죠. 빨리 봤습니다. 굉장히 빨리 봤어요. 여왕 다 끌어보내고 이거 입구를 지금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짓지? 그냥 입구 안 막고
유닛 따라다니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입구 막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왕 하나 잡혔고요. 들어갔어요. 가면서 둥지탑도 취소 안 했고. 이거 막는 게 무조건 나왔는데, 입구를 막는 게. 어차 입구 막았으면 이렇게 안 당했거든요? 일단 좀 손해를 봅니다. 좀 냉정히 아쉽긴 해요. 당연히 게임은 안 끝나지만, 프로토스가 피해를 줬다 보니까, 후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본진 자원치 지은양 계속 못하고, 일꾼 저 보세요. 왔다 갔다 그리고 손해가 많이 큰데요. 손해가 많이 큽니다, 이거. 둥지탑도 미리 봤기 때문에 불사조 미리 찍어주고 있는 모습, 분역이 미리 찍힙니다. 냉정하게 토스가 이겨볼만한 경기인데요. 냉정하게 에어컨을 끄면 더워요. 일단 뮤탈 나온 거 봤고요. 불사조를 미리 좀 뽑아놨었기 때문에 뮤탈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광기랑 사도 4기가 이렇게 다 잡힌 거는 좀 아쉽긴 해요. 돈 많이 먹거든요. 지금 250원에 플러스 400원에다가 가스 100까지, 그러면 650원에다 가스 100원이 날아간 거거든요. 뮤탈 한번 찍어서 대공 많이 준비하게 만드는 바퀴 개밀 중인데, 문제는 토스가 지금 분열기를 쌓고 있는, 이미 쌓아놓은 토스라서 바퀴 개밀충은 분열기한테 완전히 지거든요. 이거는 김대엽이 거의 다 왔는데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한만에 꺼내든 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그가 냉정하게 실수를 안 하면은 막아내기 쉽고, 막아내면은 게임이 터지는 그런 엇박자 국명 8%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왜 쓰냐? 자주 안 쓰니까. 뭐 이렇게 어려워. 빰파카빰님 신규 구독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자주 안 쓰니까 저그의 대처가 이상해지고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저 김대엽이 지금 공명 8% 사도를 이득에 좀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이득을 거두면서 경기를 지금 잡아내기 일보 직전입니다. 분열기 있거든요. 지금 저글링 맹독충 위주의 체제도 아니다 보니까 바퀴 개멸충 위주라서 분열기가 셉니다. 그래도 최대한 상기하면서 달려들고요. 불사조가 좀 노는 건 아쉬운데요. 분열기 컨트롤하다 보니까 지금 예언자 컨트롤도 안 되고 있고, 불사조도 놀고 있어요. 이 많은 병력들이. 그래서 전멸로 결국에는 병력을 더 잡아주고요. 근데 멀티 먹으면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김대요 압박하면서요. 굳이 온인식으로 할 필요 없어요. 연결체 짓고 공위험 누르고 압박하고 전멸 추적자로 이득 거두면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일단 불사조 와가지고 뮤탈 제압하고요. 분열기 다시 한번. 저글링 밖에 개멸충이 파고들지만 분열기 때문에 병력들이 제대로 못 싸울 때 추적자가 저글링들 다 제압하고 있어요. 아, 근데 김대엽이 여기서 돈 남고 이건 좀 아쉬운데요. 공격도 눌러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끝내면 상관없습니다. 연결체 안 찍고 공격 못 누르는 건 끝내면 상관없는데, 결국에는 끝낼 것 같은 앞전멸. 아, 강민수가 1승 3패로 이번 조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김대엽이 오히려 2승 2패로 중위권에 머물게 됩니다.